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8시 42분입니다. 그 지금 일요일 아침 일찍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목이 확 열려 있습니다. 아,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데, 여느 때 같으면 지금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지금은 목이 많이 잠겼을 때입니다. 오후에는 목이 좀 풀리는데. 에, 자리에서 일어난 어, 아침 일찍은 상당히 목이 많이 잠겨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이 확 열려있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내가 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예의치를 내가 전번에 녹화를 했는데요. 전번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 무슨 실수인고 하니 이 글자가 글자가 너무 그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를 보더라도 글자가 좀 커야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번보다는 글자를 많이 크게 해가지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문학적 특징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게 그 예이츠가 그 사랑했던 어, 여자입니다. 이 예이츠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죠. 어. 뭐 이쁘장하네요. 어쨌든간에 네. 예이츠의 작품 세계는 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현실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영혼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집요하게 물으며 그의 철학을 시에 녹여냈다. 초기의 예이츠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인간이 물질화를 가져온 과학주의, 실증주의 철학에 염증을 끼고신 플라톤주의 철학 같은 신비사정에 몰입하여 아일랜드 영웅담에 바탕을 둔 초자연적인 세계, 몽환적인 낭만적 세계를 노래하였다. 그러나 점점 예이츠의 신은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보이며 예이츠 자신도 시쓰기보다는 아일랜드 문예 붕 운동과 같은 현실 사회에 참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후기의 예의 제시는 기독교 전통 신앙의 붕괴와 혼탁한 물질 문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인류의 미래와 새롭게 다가올 문명의 탄생에 대한 비전 등을 담고자 했다. 특히 예의 제시의 중요한 주제는 현실과 이상, 육체와 영혼, 생명과 죽음, 인생과 예술 사이 양립할 수 없는 이원화된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비교, 비극적 조건과 시를 통해 이러한 대립적 모순적 인간의 조건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예이즈가 시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870년대는 세기말 문학의 전형적 특징인 환상 세계에 대한 추구와 과도한 감정 표출 등이 영국 시대를 풍미하던 시기였다. 19세기 초반까지 문단이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던 낭만적 서성성은 이즘 현실을 초월한 이상주의와 자아존중의 개인주의와 결합해서 세기말의 퇴폐적 댄디즘을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던 시기도 했다. 예이츠가 시인으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던 1870년대 말이죠. 그 환상세계. 그다음에 이 과도한 감정 표출 이런 게그 영국 시단을 주름잡았던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때는 말이죠 서정적인 낭만주의 에, 에, 그런 게 상당히 그큰 어, 흐름을 이루고 있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예의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낭만주의 전형적인 특징인 서정성을 자신의 시 작품들과 극시들을 통해 구현하여 낭만주의 정통성을 잇는 시인으로 영국 시단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그 예이츠가 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내기 시작하던 그런 때에는 영국에서 그 낭만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지나친 감정 표출, 이런 게그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다. 그래서 뭐 예이츠도 그런 주류에 대한 반항성을 일으킨 그런 시인은 아니었었고 그런 시류를 이용을 하면서 자기만의 이런 또 독창적인 시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아일랜드의 풍경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이 예이츠가 태어났던 그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그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게 이제 예이츠 시에 주로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다도 그의 서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서의 특징이다. 19세기 후반까지 예이츠가 쓴 대개의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아슬한 그림의 표출이다. 작품의 소재가 아름다운 여성이든 자연의 풍광이든 간에 그 대상 넘어 어떤 것에 대한 아련한 동경이나 애틋한 그림 또는 떨쳐낼 수 없는 정서의 잔영을 시의 화자는 소중한 보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듯 한, 한 행, 한 행에 풀어내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아일랜드 풍경의 그림, 아스라한 그림, 그리움. 아스아한 그림이라는 게참 이게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웃음> 잠깐만요. <웃음> 그, 아슬한 그리움. 아슬한 그리움이라니까 또 재미난 얘기를 내가 되게 해, 해,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 사진 하는 거에서부터 완전히 손을 뗀 사람이다. 이거를 내가 눈의 얘기를 했습니다. 눈의 네, 얘기를 했는데, 만,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여러분들, 그, 아슬한, 이란, 그, 표현을 말이죠. 어,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 계절이 바뀔 때 이런 때쯤 되면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안개가 아주 완전히 지, 아주 자욱하게 낀 것보다 약간의 낀 안개. 그런 게참 아슬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그런 게 바로 아슬한 것이다. 이, 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넘어 어떤 것에 대한 아련한 동경이나 애틋한 그리움 또는 떨쳐낼 수 없는 정서의 잔용을 시화자는 소중한 보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듯 한행한 행에 풀어내 보인다. 그래서 한 작품을 읽고 나면 독자의 뇌리에서 그 작품의 주제는 뒤로 밀리고, 다만 화자의 대상에 대한 느낌과 태도가 크게 자리 잡는다. 여기에는 예이츠가 20대 초반에 만난 모두 권에 대한 사랑과, 어.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 여자가 예이츠가 사랑한 모두 권이라는 여자입니다. 어. 이 여자는 뭐 시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이 여자는 그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에 많은 그 운동을 했던 운동가요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예이츠가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죠. 근데 이 예이츠는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는 그 군인, 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음,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한 가지 는 재미난 얘기가 예이츠가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는 예이츠를 이제 생각, 밖에, 생각지도 않던 그런 대상이었었고 이 여자는 이제 군인과 결혼했다. 이제 군인과 결혼해서 이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으니까 예이츠가 이 여자를 그 좋아했던 예이츠가 이 여자가 난 딸을 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아주 씨가 말랐구만. 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아이, 무슨 아일랜드의 여자가 씨가 말랐나? 왜 어? 사랑했던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그만이지. 사랑했던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난 딸을 또 좋아했으니까. 아, 여자가 씨가 말랐구만. 이런 얘기가 토, 통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 그래서 이 예술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술가들은. 그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논리를 좀 이탈한 사람들이 주로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읽고 나면 독자의 뇌리에서 그 작품의 주제는 뒤로 밀리고 다만 화자의 대상에, 대, 화자의 대상에 대한 느낌과 태도가 크게 자리 잡는다. 여기에는 예이츠가 20대 초반에 만난 모두 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좌절에서 온 절망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모두 곤에 대한 사랑의 체험은 그의 작품이 중심 정서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모두 곤, 이 여자가 모두 곤인데,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 여자를 그 향한 그 사랑, 이런 것이 예이츠의 그 시를 완성하게 하는 근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그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대중음악이든, 뭐 클래식 음악, 또뭐 엉뚱하게 클래식 음악 얘기로 또 발전이 됩니다마는, 대중음악이든, 클래식 음악이든, 연극이든, 무슨 오페라든, 시든, 소설이든, 하여튼 모든 이 예술 분야에 그것이 예술 분야의 작품들이. 근원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이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어, 대중음악을 비하하면서, 아, 사랑 타령을 하는구만. 사랑 타령을 하는 음악이 대중음악이다. 이렇게 대중음악을 비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대중음악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도 이 클래식 음악도 보면은 어떠한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생겨나는 그 사랑의 감정 이런 것이 이 작곡의 원천이 되는 그런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뭐 어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오페라든 연극이든 뭐든 이렇게 그어 창조의 근원이 이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은 위대한 그 예수를 탄생시키는 기본 그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 츠도 예의가 들수 없죠. 예의 츠도그 예의 체가그 지은 시의그 창작의 근원이 되는 정신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 이모두군이란이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승화가 되가지고, 예술로 승승화가 승화, 되고, 시로 승승화가 승화, 되었다. 그래서 예의천는이 모두 권이라는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오늘날 훌륭한 시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이 그, 바로 그 얘기에 이런 겁니다. 모두 권에 대한 사랑과 그 좌, 사랑의 좌절에서 온 절망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모두곤에 대한 사랑의 체험은 그의 작품의 중심 정서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다. 모두곤은 예이치의 인생에 걸쳐 뮤즈로서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예이치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 분야가 다 그래요. 모든 예술 분야가 대부분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에서 예술이 탄생한다. 내가 어 한 금전에 뜬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은 사실 모든 고 모든 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2세의 그의 부인이 된 자신보다 27세 어린 조지 하이드리스의 이름 표기는 원래 조지 하이드리어스나 나중에 조지 하이드리스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시는 후기로 갈수록 더 강력하고 자유로워졌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도 그의시 속에 다루어지는 아름다움이나 열정은 그것이 사랑과 관련된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간에 늘 모두군과 관련되어 전개된다. 이는 그 자신이 창작하고 무대에 올렸던 극작품의 모두군을 주연으로 출연시키는 등의 활동으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여러 시 작품에서는 곧잘 영원한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장미라든가 손에 잡히지 않는 요정이나 바람 또는 아일랜드 신화 속의 영웅적인 여성 인물들에 대한 신화와 등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음.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예술의 이 근본되는 정신은 모든 예술의 창작 정신의 근원적인 그런 정신은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죠. 참, 이게 정신적으로 기막힌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승열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승열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승열이는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여자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 없습니다. 응?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아주 애타게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어, 남자로서는 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 여러분들, 불행이나 행복이나 이런 건 말이죠.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아니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재미로 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지? 꼭뭐 결혼을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 불행하다. 이것은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를 것이지 이승열이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요. 응? 그래서 내가 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건 조건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고 주관적인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혼자 살아도 내가 혼자 사는 독신 생활에 만족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특출나서 뭐한 달에 몇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아니고 요즘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요. 상당히 그 돈이 해픕니다. 뭐 어디 가서 사치품을 써가지고 돈이 해프다는 것이 아니고 어. 그냥 이 편의점에 가서 이 생활 필수품 식료품 이런 데 사는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혼자 살아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 우크라이나가 우러 전쟁이 터지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지구촌은 각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이 세계의 이 식량 창고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대규모 이 식량이 생산, 되던 그런 농업국가였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나 나라가 진전, 지금 전쟁을 하니까 이 식료품 값, 식료품 값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도 이렇게, 응? 오로지 내가 뭐 편의점 이런 데나 가고 뭐 온라인 쇼핑도 내가 값비싼 물건은 안 하고 저렴한 그 온라인 쇼핑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돈 나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도 돈이 많이 나간다 이거죠. 워낙 그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비싼 현실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4, 5인 가족, 응? 어? 가족이 네 명이나 다섯 명이 가족 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4, 5인 가족이 풍족하게 살아가려면 한 2천만 원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섯 식구가 먹고 살면서도 저축을 할 수가 있죠. 어? 담은 얼마라도 저축할 여유가 있다고 하죠 그렇지 않고 2천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다 하면은 4, 5인 가족이 이 빠듯하게 먹고 살면서 고 저축할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은 쉽지만 월 2천만 원 이상 번다는 게 이렇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 어? 돈이라는 건 돈의 특성이 뭐냐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쉽다 이런 특, 특성이 바로 돈의 특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기는 쉬워도 월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번다는 게 말하기는 쉬워도 그러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2천만 원 수입을 올린다, 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올리는 수입이라면, 은 대기업의 임원, 삼성전자의 뭐, 뭐, 전문화 이사, 이사, 뭐, 이런 사람은, 전문화 상무 부의장 이런 사람들은, 1년에, 1년에 연봉이 말이죠. 몇백억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몇, 1년에 연봉이 몇백억이면, 은한 달에 보통 한 10억대 수입이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층이 누굽니까? 의사. 의사라고 해서 다 돈을 잘 번다는 건 아니고, 의사도 아주 그 경영이 어려운 소병원 같은 데 취업을 하면요, 의사로서 제대로 본급을 못 받아요. 그 병원 형편에 따라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의사다. 예를 들어서 이국종 교수 있었잖아요. 저저그 어? 아덴만 영웅 뭐석 무슨 선장도 살려냈고 했던 사람 이국종 교수가 한 달에 (2억) 얼마씩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라 고해서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닌데 요즘 의사들이 말이죠 얘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요즘에는 의사들이 어떤 데를 많이 빠지냐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자기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과를 많이 빠진다 고 그래요 그리고 흉부외과 외과 흉부외과 같은 거는 이 심장 수술도 하고 그런 데거든. 그러니까 흉부외과 같은 의사는요 거의 휴일이 없이 보냅니다. 아 일요일 날에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난 위중한 환자가 왔다 하면 어떡 합니까? 어? 촌각을 다투는 환자인데 그런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일요일 날이라고 뭐 놀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흉부외과 같은 의사는 거의 일요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D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흉부외과의 의사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수입한 <laughs> 의사도 외국에서 수입한 외국인 의사들이 와서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기피한다는 겁니다. 일요일이 없으니까. 어.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다고 그러죠. 그나뭐성형외과 어? 이런 거는 피부과. 개인적인 일요일 날 꼬박꼬박 놀아 어? 가족과 같이 시간이 많아 성형의과가 급할 게뭐 있겠어요 어? 얼굴 뜯어 고치는 건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내일모레 하고 그러지 그러나 흉부의과나 의과 이런 건 아니거든 총각을 다투는 환자인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게 통할 수 없는 거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흉부의과 이런 걸 전공하는 의사는 굉장한 대우를 받습니다. 적어도 이흉부의과 의사 노릇을 하면요. 뭐 1억 같은 거는 우습습니다. 대부분 1억을 넘어가요. 월 수입이 월 수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월 1억이 넘어가는 수입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남이 안 하는 걸 해라 이거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보수도 많이 받고 이렇다는 얘기죠. 단 일요일을 일요일 같은 휴일을 꼬박꼬박 쉴수 없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뿐이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어?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의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자꾸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만두고 예의치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적 특징들은 그가 30대에 들어서는 20세기 초반기에 이르러 간결한 스타일 속에 보다 더 현실에 가까이 내려섬으로써 극적 변화를 겪는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모두군이 갑자기 다른 남성과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군인과 결혼한 사건이라든가 어머니 죽음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시인으로서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할 만큼 시대는 바야흐로 19세기 여러 중후들을 벗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유럽의 문학과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던 모더니즘 열풍이었다. 예이츠도 이미 극작품을 쓰고 공연할 뿐만 아니라 무대 공연의 여러 작품들을 경험 경험 경험한 바 있어 과거 낭만적 태도로 현실을 버텨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 그는 이미 프랑스 상징주의에서 빌려온 상징의 압축성과 다면성 그리고 간결한 문체가 가져오는 시적 긴장성 등의 고향 등을 그 자신이 작품에서 구현하고 있었다. 이 간결한 문체, 이 간결한 문체가 바로 시의 생명력입니다. 시에는 물론 서사시도 있습니다. 이 서사시 같은 긴, 이렇게 이 창문으로 된 시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서사시라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시는 간결해야 되는 거죠. 간결.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간결한 문장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생명은 바로 그겁니다. 간결한 문체. 간결한 문체가 주는 강렬한 인상. 이것이 바로 시의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 어느 한 시를 읽었는데, 아 시가 한한 한 편의 시는 간단해. 한 편의 시가 간단해서 읽기도 좋고 기억하기는 좋은데, 그시한 편이 계속 뇌리에 남아. 이것이 바로 시의 생명력이다거죠 어. 그래서 뭐이 우리나라 그 전통 시도 이런 시가 있잖아요.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 번 고쳐주고. 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간단하다 이거죠 응? 간단한 요 시가 굉장히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번 죽고 고쳐주고 이 몸이 죽어서 다시 또 죽고 그것을 백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응?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번 죽고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또 죽고 백 번을 죽고, 그 뼈가 들어가서 백골이 썩고, 그래서 뭐 넋이야? 영혼이야? 있든없든 간에. 임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 대상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야? 바뀔 수가 있으랴? 이런 얘기입니다. 그좀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절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대단한 고집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최시가 앉았던 자리는 뭐 풀도 안 난다 근데 어디서 그런 속담이 생겨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 최시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아 최시들이 앉았던 자리는 풀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런 얘기 어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참, 어? 최 씨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혹시 최 씨들이 이 지금 내 녹화를 본다고 해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하여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최씨 앉았던 자리는 뭐, 풀도 안 난다. 이러한 형식상의 변화를 통해 예의처는 시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줄곧 관심을 기울여온 현실과 이상,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 실제와 예술, 삶과 죽음 등등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이상적 화합 상태를 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상태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마치 춤꾼과 춤 자체가 서로 떼어날수 없는 것처럼, 또는 밤나무의 가지뿌리 꽃등이 모두 합쳐서 밤나무가 되는 것처럼 서로 떼어낼 수 없이 존재하는 상태다. 이런 이원적 요소들의 분리불가의 성격을 시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예의치의 시 작품들은 그의 초기 낭만적 서정성이나 환상성과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영국시의 한 축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또한 문학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창작력이 오래 지속되었다. 1923년 그가 아일랜드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당시 예이치의 나이는 58세였다. 그가 아일랜드 문학의 발전에 세운 공헌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당시 예이치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예이치의 최고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은 그가 노벨상을 받은 이후인 60대에 쓴 것들이다. 예이츠가 그 58세의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일랜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그 예이츠가 그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때가 이제 예이츠가 58세였던 거죠. 근데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로 진짜 예이츠가 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당시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이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로 또더 뭐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는 흔히 에즐라 파운드 어, 엘리엇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시인이죠 이 엘리엇도 언젠가는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과 함께 모더니즘 시인으로 분류된다 사실 나이로 따져보면 1865년생인 예이처는 1885년생인 파운드나 1888년생인 엘리엇보다 엄연히 유세대의 시이다 연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이처가 모더니스트로 분류되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최고작을 발표한 시기가 모더니즘의 시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한 예술가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창작력을 구가하는 경우는 문학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예이처보다 앞선 시대인 윌리엄 워즈워스만 하더라도 최고작들은 청년기에 발표된 것들이었고, 중년이 되면서 창작 활동에 뚜렷한 세태가 엿보이는 반면, 예이처는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천작들을 뛰어넘는 작품들을 남겼으니 말이다. 그래서 뭐, 어, 윌리엄 워즈워스 이 사람도 시, 유명한 사람이죠. 내가 언젠가는 그 윌리엄 우어스 워스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악기도 얘기했지만예의처는 노벨상을 받은 후에 그 노벨상을 받을 때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이 이 노벨상을 받은 후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비평가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글씨가 그 좋아진다고 말한다. 하버드대학교 영문학 교수 스테파니 버트는 제독을 하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보답하는 시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 테스 갤러건은 저는 그의 시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잘 읽혀지는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서정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시인의 명상만이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은밀한 힘에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예이치는 일제 강점기부터 알려져 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줬다. 대표적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영향을 준 시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소월의 스승이었던 김옥을 통해 예이치 낭만적 시 작품들이 번역 소개되어 일찍이 대한민국의 서정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줬다. 이 예이치는 말이죠. 예이치는 그 대한민국의 문학에도 대한민국의 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수희 영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이유로 예의체의 환상적이고도 낭만적 정서가 주을 이루는 작품들로만 우리 독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한국에서 예의체는 낭만적 서정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성과 정의예 네. 모든 유대한 예술과 마찬가지로 예이츠의 작품은 각 세대와 함께 스스로를 생각 새롭게 하고 있으며 예이츠가 계속해서 많은 세대들에게 가장 강하게 반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전쟁으로 고민하는 신과 시민적 반대에 부딪혀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예이츠를 처음 읽는 신 테스 갤러그는 그는 정치적이었고 자신의 조국과 자유에 대한 대가를 걱정했으며 그는 그 대가를 국가가 된 것에 대해 걱정했다고 말한다. 신 아노 모어는 혼란스러운 1968년에 새로운 이해로 읽힌 시로 두 번째 온 것을 가리킨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글을 쓰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20대 초반이던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확신은 부족하다. 최악의 강렬함은 정열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찬다는 이 대사들의 정확성에 벼속까지 얼어붙었다. 형언할 수 없고 무시무시한 침승, 그 태양과 같은 시선과 공백과 무자비. 예이츠는 한테 예술의 목적이 단일한 사상적 현실과 정의 속에 붙잡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새로운 컬렉션인 스테이션 제드는 레바논, 소말리아, 이라크, 리비아에서. 언론인으로서 겪은 경험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시인 톰 슬레이는 말한다. 당신은 그런 것을 읽고 이라크와 같은 나라의 딱딱한 사실에 적용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온갖 감정적인 염력체로부터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 46분을 경과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언젠가도 예,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 인간 탐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꼭한 시간을 했었습니다. 음, 너무 한 시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긴것 같고, 그래서 이제 40분으로 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분을 경고하고 있으니까 4분 전 40분을 경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끝을 맺고, 다음에는 이 혼돈으로부터의 명령. 을 그,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